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암과 관련 있는 음식 10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Gene Mutation Organism, GMO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이걸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단기적인 결과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인체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위험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왜 위험한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으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왜 변형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농산물로 옥수수와 대두가 있습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 SBS 스페셜에서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 두 배보다도 넓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옥수수 밭의 크기입니다. 그 넓은 옥수수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재배 과정이 손쉬워야 합니다. 제초제를 뿌려서 옥수수는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수수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 옥수수 종자로 재배를 하면 제초제만 뿌리면 풀은 죽고 옥수수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는 농약 함유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농약 제품이 라운드업입니다. 그 제품의 주요 성분이 바로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작용을 하며 항생제 역할을 하며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는 것은 이 글리포세이트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안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옥수수를 거의 안 먹는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옥수수는 각종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시리얼, 탄산음료, 요구르트, 스테이크 소스, 4L 껌, 팝콘, 과자류, 어묵, 햄, 소세지, 만두, 핫도그 등등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축이 옥수수 사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옥수수는 오메가6가 높아서 소, 돼지, 닭이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어 오메가3 비율보다 오메가6 비율이 높아서 인체에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메가6가 문제가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 성분이 훨씬 우리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옥수수와 관련된 식품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두, 콩입니다. 이것도 역시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잘 피해야 합니다.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와 관련된 식재료만 잘 가려서 먹는다면 암 발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10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팝콘입니다. 팝콘 성분이 GMO 옥수수네요. 영화관에 가게 되면 흔하게 먹게 됩니다. 팝콘과 옥수수에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다면 건강에 훨씬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팝콘을 옥수수로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팝콘을 담는 용기가 문제가 됩니다. 용기 표면에는 다른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과불화합물, 약자로 PFC라고 합니다. 이 PFC 성분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다른 간편 식품 용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량음료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당이 문제입니다. 이 과당에 주로 GMO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혈당을 급속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대사증후군을 유발해서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 음식과 튀긴 음식입니다. 음식이 타거나 튀겨지면서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에는 최종 당화사물, 즉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어 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길 때 주로 사용하는 기름이 GMO로 만든 식용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육류를 굽거나 튀겨서 먹게 되는데 그 육류도 대부분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은 가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유전자 변형
관련 농산물 GMO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GMO는 뭐 거의 모든 음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핫도그, 베이컨 등의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가공육 50g 섭취 시 발암 발생이 18% 증가한다는 WHO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훈제 고기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타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르는 담배에도 포함되어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일곱 번째는 통조림 음식입니다. 황도, 건더기, 참치, 꽁치 등의 통조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조림 안 표면에 비스페놀 A라는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다이어트 음료인 제로 시리즈 탄산 음료에는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이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은 몸속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살 안 찐다고 함부로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술입니다. 술의 성분인 에탄올은 우리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발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양식 어류입니다.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 육지에서 떠내려온 중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생선인 연어, 참치, 장어와 같은 경우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 광어에서 수은이 잔뜩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수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참치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은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암과 관련 있는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전부 다 알고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 강조한다면 당연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입니다. 꼭 알고 건강관리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 잘 확인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발암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